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진양곤 회장이 잇따른 이제 지분 매입 관련해서 HLB 글로벌 관심사가 상당히 높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관련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자, 기업 가치 재고 관련된 어떤 기대 관련해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열사인 생명과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HLB 글로벌이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 홈페이지가 이제 트래픽이 너무 과다해서 1일 전속량 초과로 차단되었다. 요런 어떤 내용의 이제 홈페이지까지 갈 정도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최근 이제 진양곤 회장이 잇따른 이제 지분 매입 관련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이제 시비들이 주식 전환하면서 지분의 어떤 확대로 기업 가치 재고 어떤 기대감으로 최근에 뭐 테라피틱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모멘텀으로 3월 달에 굉장히 좀 급등하는 흐름에 비해서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나노코박스로 이제 코로나 때 2021년도에 사실 뭐 텐베거로 굉장히 급등했던 사례가 한번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는 뭐 4,000원대 밑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예 이제 9,600원까지 갔으니까 뭐두배 이상은 뭐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제약이나 생명과학이나 그 테라피틱스에 비해서 상승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진양곤 회장의 지분 확대로 기업 가치 재고 관련해서 주가 어떤 이제 상승 흐름의 어떤 기대가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결국 이제 진양곤 회장이 이야기하는 HLB만 잘 가고 그냥 계열사들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분 구조를 토대로 해서 전체 HLB 그룹 계열사의 레벨업을 하겠다는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양곤 회장의 어떤 이제 글로벌 지분 잇따라 취득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면서 어제는 시간의 상한가 아침에도 이제 강한 흐름을 이제 유지했다가 이제 갭업 원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아쉽습니다만 그 최대 주주의 이런 어떤 이제 의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올해 뭐 최대로 지금 사잖아요. 한 15조 이상을 지금 사고 있는 것에 가장 뭐 근원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기업의 어떤 이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주 가치 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배 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이런 의지가 시장에서는 친화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HLB 글로벌 회사 홈페이지가 접속이 차단되었다. 이거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지금 트래픽이 몰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엄청 높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상한가 가고 뭔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늘어났던 부분을 이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양곤 회장이 이제 8억대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전환된 주식은 17만 주 정도. 그래서 글로벌의 지분율이 6.38에서 6.5로 0.17%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2월 달에도 이제 12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때도 13만 주, 그 이번에 이제 17만 주니까 한 30만 주 정도가 주식으로 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이제 12를 매입했다는 것이 조금 이제 특징이죠. 12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통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대부분 그 시장에서는 매도가 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HLB 관련 주식을 HLB는 한 주도 팔지 않았다라고 거듭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타 계열사의 이제 10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제 보유한다는 부분들은 보통의 어떤 이제 10이나 BW가 이렇게 행사되면 단기적으로는 막제입니다만, 최대 주주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주식의 어떤 그 보유 비중을
느리는 부분들은 오버행 이슈도 해소할 수 있고 책임 개념이라든지 주주가치 제고 관련해서 진양훈 회장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의 해석으로 주가의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LB 사이언스 관련되는 부분에 상장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베스모 관련되는 어떤 지분 가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어서 제2의 그 HLB 형태로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투자라든지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성과가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 뭐 프레스코라든지 HLB 생명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활 건강 화장품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음료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에 매출을 내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렇게 뭐 성과가 두드러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시장에서 막 이렇게 핫한 어떤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재무적인 부분에 안정감은 이제 HLB 글로벌도 가면 갈수록 이제 호조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TI 코퍼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흡수합병해서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도 매출의 55%를 차지할 만큼 HLB가 이제 FA,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AIM, 이걸 이제 합병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기했던 어떤 부분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 펀더멘탈 개선 관련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분은 좀 줄여서 이제 강개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만, 사이언스의 뭐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쿠사 그 이전 상장 관련되는 뭐 기대는 여전히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바이오스텍 같이 바이오 그룹사들이 HLB 사이언스와 연계성이 큰 만큼 여기에 관련되는 어떤 이제 지분 가치 어떤 부가, 그다음에 뭐 베리스모 관련되는 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가장 이선 종목 중에서는 3편에 좀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글로벌의 어떤 주가 흐름이 오늘 좀 어떻게 되느냐, 어제 시간에 상한가였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이제 갭 떠서 8480원까지 찍고 지금 고가 대비해서는 7250원이니까 전일 대비해서는 5% 올랐습니다만,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거의 1000원 이상 내려갔죠. 고가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10% 이상 일단 밀려서 좀 유지를 못하면서 내려갔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좀 양봉을 내준다라고 하면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올라가게 되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패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오늘 갭업의 음봉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음봉의 시가 라인 8,000원대, 그러니까 7,000원대는 깨지 않고 이제 여기에 대한 시도를 목요일 금요일날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이제 글로벌 입장에서는 중요할 거고요.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 테라피틱스인데, 어제 프로그램 쪽에서 137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오늘은 프로그램하고 외국계 기관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테라피틱스가 그만큼 이제 뭐이 AACR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 발표 모멘 하케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란 위에 포스트 리보세란 관련해서 이 R&D 가치에서 이제 그 교모세포종뿐만 아니라 이 신경영역성 각막염이라든지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R&D 가치의 어떤 부각들이 리보세람 승인 이후에는 더 이제 부각될 것이다 하면서 테라피틱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15,000원대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라인이 이제 2018년도 이 고점 부분을 도달할 수 있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여부가 중요한 어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5,000원대 이 흐름을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단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추세가 변동폭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왔다 갔다 지금 등락이 많은 겁니다, 지금. 양봉이 나왔다가 바로 이 양봉의 몸통을 가로채는 음봉이 시가 밑까지 내려갔는데, 그래서 13,000원 정도 대가 안 깨지면 이 추세는 지금 유지라는데, 그래서 바로 반격의 양봉이 여기도 좀 나오는데, 시간에는 다시 또좀 1.1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압박들이 어제하고는 정다르게 또 이제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 쪽하고, 국내 쪽에 보시게 되면 신한에서 예,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창구는 신한이 대표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뭐 HLB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에 보면 항상 매도가 많을 때 신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원대 라인이 회복이 되어서 35,000원대가 넘어가면 여기도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여기도 갭업 원봉이 나와서 프로그램 쪽하고 어제 이어서 여기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시간에는 2%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이 35,000원대 흐름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3만 원대에 확고한 지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제약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테라피틱스하고 제약이 굉장히 좀 버텨주면서 글로벌도 살면은 이제 HLB 쪽에서도 수급이 좀 좋아지는 어떤 선순환의 흐름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유증 관련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시가 라인이죠. 그러니까 17,000원대가 지지하면서 2만 원 부근에 어떤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유증 나왔을 때 양봉의 시가거든요. 이 부분에 빠르게 어떤 회복들이 필요한데 여기도 보면 수급상으로 예,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쪽에 매도가 집중적으로 어제 오늘 나왔고 그러니까 어제 양봉은 이런 어떤 수급의 압박 속에서 나왔던 양봉이고 오늘은 이제 그런 속에서 아침에 이제 시가에는 반영을 했다가 그 뒤로는 이제 음봉으로 다시 좀 돌리는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이걸 양음양 패턴으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